주목하셨던 것중 하나가 최근에 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사실 전매제한은 풀리게 돼 있는 구조 속에서 실거주 의무를 없애주지 않으면 굉장한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거의 지금 무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거의 안 된다고 봐도 지금 뭐 무리가 없을 정도의 판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면 이제 사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입주 예정자들이 뭐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안 되면서 이제 직접 들어가거나 뭔가를 지금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물론 정부가 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조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죠. 일단은 정부 정책 신뢰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 통과 여부가 돼야 되는 부분까지 이제 감안해서 소분양자가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일정 의견은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개개인한테는 괴로운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실제로 뭐 전세 그 계획들이 다 틀어지게 되면서 연관돼서 다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역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통과를 시켰어야 돼.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럼 이제 원래는 잔금 같은 걸 전세로 대체하려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맞아요. 실입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 집이나 내지는 임차 넣었던 집을 중간에 빼거나 급하게 팔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은 원래 전세를 놔야 될 수 있었던 집도 본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전세에 대한 어떤 부족분도 생기게 되겠죠. 안 그래도 입주 그러네요. 물량이 딸린데 더군다나 실입주 다 해버리게 되면 전세 물량이 더더욱 줄어들게 되는 그렇군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결국은 전세 그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더 가중되게 되면 전세 대란의 우려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스럽고, 단순히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 임차인분들이 좀 힘들겠구나 이런 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또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본적으로 예, 시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매매 가격보다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을 더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여야가 지금 서로 협의가 맞춰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부동산 전체에 안 좋은 영향으로 끼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떠세요?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고, 지금 뭐 전세를 원래 내주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내가 그렇죠. 들어가게 생겼고 전세는 못 주게 생겼고 이런 구조가 네.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총 이제 72개 단지, 아까 이제 화면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둔촌주공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림픽 그래서 포레오. 예, 이게 일산 부동산 대책 때 규제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잔금 계획 때문에 이제 분양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우리가 뭐 매매 시장에 대한 이제 불안도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전에 선행돼야 될게 전월세 시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실거주 공간 시장인데, 이게 좀 불안정하면은 매매 시장도 안정적이진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같이 그래서 불안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한 혼란이 좀 예상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기고 나서 좀 이걸 좀 악용하려고 하는 다른 사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걸 어기게 되면 LH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네. 민간에서 개인 간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죠. LH 팔아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가격 상승하고 그리고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을 때는 좀 손해가 나니까 이렇게 좀 제도를 마련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인천의 어떤 아파트 단지는 분양을 받았는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분양가보다 입주 시점에는 더 시세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아예 이걸 어기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LH에서 분양가에다가 그간의 이제 법정 이자율과 예금 금리 수준의 법정 이자율까지 얹어서 매입을 해가는. 근데 사실 이게 그 상담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그 매매로 LH가 얼마나 이걸 매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점점 더 혼란이 좀 가중되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올해 12월 달에는 뭐 이제 통과되진 않았지만 좀 조속히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